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걸까? 그런데 왜 사복음서에는 그 부활절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그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후에 당시 세력가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동굴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봉쇄하였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부 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군사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이 끝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예수님의 동굴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과 여자들은 너무나 무서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동굴 속으로 보았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되돌아 서서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의 세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동굴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는 중에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가보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자들은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고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걱정하고 있는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갔는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알려 함께 다시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몸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무덤을 향해 대답하는데 인기척을 느껴 되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로서 그리하여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 남자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복음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혼동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죠? 몇 사람의 여자가 간 거야? 예. 도대체, 여자들의 숫자는 왜 차이가 나는 거야? 돌이 어떻게 치워진 거야? 지진이 난 거야? 아니면 누가 치운 거야?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경멸까지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러면서도 각각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도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하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하는 사람, 부활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곧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은 잘 믿으면 죽었어도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잘 모셔놓는 사람 등등, 특히 이단에서 이런 일 많이 하죠. 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근거와 논리로 반박해왔고 오늘도 미래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그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한 나머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며 그 증거가 바로 서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 환상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서로 상반된다. 예, 그럴듯하죠. 둘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한 대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불일치하고 있는 내용들부터 정리했을 것입니다. 예. 맞게. 그 청문회 열듯이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증인들로서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 여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로서 여자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여자들이 한 이야기들과 예, 그들이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때면 믿고 말 때면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황당한 얘기야. 오늘 그 21세기에 들어서는 그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활을 인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은 예수님 또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이고, 예. 근데 막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부활 개념이 먼저이고 그 부활 개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애타게 세상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로마나 다른 대적자들을 무찌르시고 자신들은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믿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수시로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갔고 유대 당국도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도 바리새인들이 항상 있었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감시하고 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그랬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교 당국도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결론이 있냐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듯이 로마를 일격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저 기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릴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기준과는 정반대대로 행동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는 계속 안식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너와 너 제자들은 왜 다니느냐. 예. 네가 메시아라면은 포도주 같은 거 나시린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왜 너는 맨날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술주정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근사하게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을 보면은 저거는 고주망태야, 술고래야라는 뜻입니다. 네. 또한 어부나 창녀나 가난한 사람들과 또 더욱이 문둥병자들과 함께 하층민들과 기꺼이 어울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당국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로마 당국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했고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몇 명 그 중에는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그 추종자들이 소란을 벌이다가 가라앉아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당국들은 다 경험하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곧 있으면은 잠잠해질 거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다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이는 세례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세례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잖아요. 예. 그 당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명성이 높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볼 때 예수님보다는 세례요한이 훨씬 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세례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것은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들처럼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즉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생소한 개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로 그 다음에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읽어야 됩니다. 예, 오늘의 기준으로 봐서는 야 어떻게 되냐 조작된 거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시아 부활 사상이 보편화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 그 당시에 메시아라면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은요, 아, 괜찮아.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곧 부활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도 그 당시 메시아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들도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렇게 힘 한번 못 쓰고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고 예외 없이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전에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처형되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혹시나 했는데 뭐요? 역시나구나. 예. 그래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후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냄새 날 거니까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와 동일. 뭔 얘기를 하는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예. 네, 죄송해요. 좀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예. 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니까. 예. 네, 다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 네, 그 스승님의 그 시신을
향품으로 이렇게 향유로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은 놀랬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이것이 예수님 부활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면은 반드시 부활하는데 자기네들이 바리새인이건 제자들이건 누구든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놀라버린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 사실 여부에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아니냐의 논쟁에 빠져있는 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악인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부활을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그리고 끝난다. 그러면은 저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것인데 그 지옥에서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는 감옥에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곧 부활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들은 부활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부활을 우리들만 믿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열 가지 재앙은 곧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또는 그것들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해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중에 개구리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부활신입니다. 헥트. 다 죽은 것 같더니 봄이 되니까 막 나오거든요. 와글와글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헥트는 부활과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영원히 사니까. 예. 뭐 믿거나 말거나 다 영원히 삽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히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진짜로 믿느냐, 예, 제대로 올바로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무병장수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개구리 신 섬기는 게 훨 낫습니다. 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목격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말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야, 이거를 빨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돼. 예. 예수 잘 믿으면 부활한대.
예, 영원히 산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마다 거리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한 메시아 아니에요. 예,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가 부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것이 복음서들입니다. 그동안 벌벌 떨었던 로마도 종교당국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도 또 소외도 병도 외로움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울함도 원통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죽일 테면 죽여라. 예. 너그러워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시기, 질투, 초조함, 시시함, 불의, 간사함, 권모, 술수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들의 변화의 원천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말거나 뭐 믿거나 말거나 전부 다 부활을 영원히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이 포인트라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자,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는 다윗처럼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거리끼는 거죠.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거리낀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저렇게 맥없이 죽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처럼 헬라 철학, 합리적인 생각,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다 부정하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받고 처형당한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 사고의 헬라인들에게는 우리 현대인처럼 이성에 맞지 않는 미련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 몰상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 진짜 부활신앙, 올바른 부활신앙에 입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신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비록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위정자들의 눈치를 보고 센 사람 곁에 빌붙고, 제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도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지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단다. 금수저라고, 흙수저라고 좌절할 필요 없다. 너는 밟히고 차이는 시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밝은 빛이고 소중한 소금이란다. 너는. 그러므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거라. 예. 교인들을 교회 영업사원으로 생각하지 말라. 어떤 권사님은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 앵벌이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가장 그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도록 도와주거라.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거라. 너에게 준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부정적인 것에 탕진하지 말거라. 그런 것들은 다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란다. 너는 네 안에 있는 복을 극대화하여서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언제나 도우며 베풀며 살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발휘하고 경험하게 된단다. 그 소리입니다. 너는 살고 내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우리 애가 다시 태어났어.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전혀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기 시작한 걸 보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해서 그것을 내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반대도 고난도 역경 앞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나게 당당하게 산다는 것. 예. 부활은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매일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누려야 하는 승리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삶은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 반드시 성공하며 훗날 육체를 벗은 후 그 삶은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관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서, 예,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의미롭고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허접하고 열등한 의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의지를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모두 이미 그 위대한 의지가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